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이번 시간 주식 기초 강의, 업종 내 순환매 그리고 실적 발표와 다른 주가의 향방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큰 두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 하면요, 닥터K가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을 좀 더 치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러분들,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온 건 다 알고 있죠.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먼저 그러면 그 다음 종목 볼 텐데요. 기아차는 영업이익이 좋게 나왔어요. 그죠? 자,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영업이익 잘 나온다, 잘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고 실제로 잘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SK하이닉스를 한번 볼게요. 자, SK하이닉스 3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4,726억. 이것은 그죠? 영업이익은 안 좋게 나왔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전년 동기 대비 93% 감소했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기본적 분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실적이 괜찮게 나올 것을 예상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종목을 사는 것이 기본적 분석에 있어서는 그분의 기준이 될 테죠. 그렇다면 실적이 안 좋게 나온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그럼 그 사람은 판단을 해야 될까요? 기아차는 올라갔습니다. 기아차 올라가는 것은 인정한다 이겁니다. 그죠? 실적 좋게 나왔으니까 올라간다, 인정. 그러면 똑같이 실적만 가지고 봤을 때 실적 안 좋게 전년 동기 대비가 90% 빠진 안 좋게 놓은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것은 그럼 그것은 뭘로 과연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죠? 그래서 닥터K는 기본적 분석을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가볍게 기본적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주가의 추이에 좀 더 추세를 무너뜨리는지, 이렇게 크게 음봉을 무너지면서 추가로 하락하는 그런 추세가 무너지는지, 아니면 재빠르게 이렇게 추세 다시 복귀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이러한 차트 내지는 기술적 분석에 더 치중을 하는 것이 저는 더 낫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시고 제 의견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맹점이 많다 이겁니다. 자, 뭐가 맹점인지 하나만 이야기해 볼까요? 간단하게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적 분석은 이렇게 되면 될수록 더 사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직까지 이해 안 될 거예요. 기본적 분석은 여기 구간에서 빠지면 빠질수록 더 사야 되는 겁니다. 왜? 이 회사의 상황이 내가 여기서 매수에 들어갈 때 그죠? 하이닉스라는 회사가 좋다고 판단했죠?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자, 나이키라는 신발이 보통 한 15만원 정도 하죠. 세일해서 10만원 한다. 사야 되죠. 삽니다. 세일해가지고 실제로 한 5만원짜리 매장 같은 거 오픈할 때 상당히 싸게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안 살 겁니까? 대번 삽니다. 실제로. 자, 그러한 식으로 기본적 분석을 했을 때 맹점 중에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요,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사야 된다는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역추세 매매가 되기 십상인 겁니다. 이 별로 안 좋아요, 역추세. 그죠? 다행히 이렇게 돌아서서 그렇지. 그죠? 물론 기본적 분석 안에 여러 가지 실적 전망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가격이 싸졌다는 메리트는 있습니다만 실적 악화라든지 반도체 가격의 전망이 그죠? 수요가 줄어든다든지 그러한 부분을 총체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만 요것은 그냥 조금 비약적으로 제가 비교를 한 겁니다. 그죠? 역추세 빠지면 가격이 싸지면 싸질수록 매수를 추가로 해야 된다는 이러한 맹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여러가지 타이트한 거래하는 데는 상당히 좀 문제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죠? 자,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서두에 그냥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자, 업종 내 순환매 최근에 포착된다 이겁니다. 자, 닥터케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둘 다 가지고 있다가 순차적으로 막 교체 매매하면서 지금 포트폴리오 운용하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자, 요거는 두 개를 딱 비교하면서 보여드리는 게 좀 더 설명이 용이합니다. 자,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죠? 빈처님 어서 오시고. 이쁘시던데요? 제가 사진 그렇게 궁금하세요? 그래서 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진 올려주셨어요. 왜냐하면 가족처럼 느끼니까 제가, 그죠? 진짜로 뭐 얼굴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겠습니까? 그죠? 가족이니까 어떠한 모습의 분인가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그죠? 번개 방송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업종 내 순환매 내지는 추세 매매를 적용한 겁니다. 무엇인가면요, 원래는 삼성전자를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서 뭐 여기서 먹고 막 이렇게 막 합니다. 그죠? 여기서 못 끊어 내 가지고 여기 확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해 가지고 겨우 여기서 빠져나왔습니다. 그죠? 여기 앞전에 먹은 거 있습니다. 그죠? 잘 먹었어요, 이것도. 자, 그런데 말입니다. 추세가 이렇게 딱 무너지면 닥터케인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던지고 나온다 딱 그럽니다. 날짜를 딱 보시면 돼요. 여기서 딱 진짜 딱 던졌거든요. 자, 현대 엘리베이터 이렇게 던졌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만 8월 21일 날 이게 딱 어떻게 되는가 딱 보실래요? 8월 21일 날 이제 뭡니까? 하이닉스 쪽으로 갈아탈 준비한다 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모양 보십시오. 모양 여기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추세 좋게, 자, 요거 고급이에요. 빈츠님 잘 보십시오. 요 고급이에요. 그죠? 요렇게 상승 추세 잘 유지하고 있을 때는 삼성전자 좋다고 막 하다가 이게 팍 무너지니까 삼성전자 좀 시원찮아졌습니다. 하이닉스가 훨씬 좋아요 이야기 막 하다가 실제로 여기서 딱 매도한 이후에 여기서 매수 포인트 딱 잡습니다. 언제? 이날. 이날일 겁니다. 그죠? 매수 딱 들어갑니다. 여기서 팔아먹고 난 다음에. 그죠? 왜? 올라탔거든. 살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16% 올라갑니다. 빵빵빵빵빵. 이 두 번째 날입니다. 이거 사자마자 갔어요. 창석 확인하려면 들어가 봐. 형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8월 29일 나가면 있다. 사세요. 72,000원 얼마인가 그래. 딱 정확하게 기억해. 그리고 날라가요. 위로 붕. 이렇게 여기서 딱 매도하거든요. 여기서 매도합니다. 16% 먹고. 자, 그러나 삼성전자 어떤 줄 알아요? 이거 계속 휘말이 없어. 교체하는 겁니다. 업종 내 순환매. 여기가 추세 좋게, 삼성전자가 추세 좋을 때는 삼성전자로 강하게 매수하다가 무너지고 나니까, 추세 무너지고 나니까 여기 반등 넣을 때 잘 팔고 난 다음에 일로 추세 좋은 하이닉스로 갈아타는 겁니다. 왜? 여기 우상향 다 돌려내고 딱 반등하는 초입 아닙니까? 사 훨씬 잘 가요. 훨씬 잘 가. 이건 못 가고 비리비리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또 바뀝니다. 또 바뀌는데 여기서 팔아먹고 이제 여기가 흔들흔들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올라타면 삼성전자 이제 올라탔으니까 추세 다시 복귀거든요. 야, 삼성전자 훨씬 좋아요 하면서 언제 다시 사자 그러는가 하면 20일 여기 꼭대기에서 안 사. 창석처럼 여기 꼭대기에서 안 산다고
라고 이야기하면, 아, 이거 녹화 방송 들어가는데? 혼날 건 혼나야지. 그지? 이렇게 꼭대기에서 안 산다고요. 눌려줄 때가 딱 기다립니다. 언제? 48,000딱 옵니다. 여기, 사! 딱 그립니다. 왜? 강하게 올라갔고, 목표치 다 왔고, 여기 추세선 저항권인 거 알기 때문에 안 쫓아간다고. 그러나, 강세 보인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눌려주면 들어간다고 여기서 딱 오니까 사! 그럽니다. 그러면서 두개다 가지고 가는 상황 되거든요. 올라가 버립니다. 올라가 5만 500원에 딱 팔아먹습니다. 5만 500원에. 욕심 따위 안 부리고요. 여기서 딱 끊고 나옵니다. 그냥. 그죠? 이틀 쳐졌어요. 던지자마자. 5.6% 먹었습니다. 됐지 않습니까? 그죠? 됐잖아요. 그죠? 자, 이제 오늘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IT 쪽을 재편해야 된다면 오늘 매도 시그널 나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아침에. 그 반면에 하이닉스는 던지라고 이야기는 하던가요? No! 만약에 삼성전자를 갖고 있었다면 고점에 목표치도 나올 만큼 나왔고 음봉 떨어지면서 장대 거래 서면 이거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삼성전자를 차익 실현하고 SK 하이닉스 사는다면 업종 내 순환매를 간파를 잘하고 베스트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삼성전자를 갖고 있지 않고 여기서 미리 팔았기 때문에 뭐, 그죠? 여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렇게 적용 못했습니다만, 큰 의미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끊어먹고, 여기 주가 매수 의견 드렸잖아. 그죠? 조정권이고, 이건 돌아설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 한방 두들겨 맞기 전에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죠? 자, 이것이 업종 내 순환매다. 삼성전자를 아마, 기관 외국인이 어떻게 포지션 가져가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제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하는지 이제 좀 어느 정도 아셨죠? 자, 하이닉스 먼저 보고 하이닉스를 보면 큐어내고 쌍끌이 들어왔습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외국계 장중에는 많이 샀는 것처럼 보이더니 막판에는 던졌네요. 그죠? 기관이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좀 던졌어요. 그죠? 자,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도 기관에 같이 들어오는 하이닉스가 수급도 좋고 삼성전자는 여기서 작정하고 폈단 말입니다. 폈다고요. 그죠? 그래서 교체 매매를 오늘 업종 내에서 삼성전자 차익 실현을 잘하고 업종 내 순환매 이건 내일도 갈수 있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캔들의 고급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만 딱 상황을 보면 자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면 그 다음날 그죠? 밑으로 처지는 게 정상일까요? 강하게 올라가는 게 정상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요렇게 도치는 나올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이렇게 푹 빠지는 게 원래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3번 더 올리죠? 또 음봉 또 빠졌어.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이다? 밑으로 푹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그건 정석입니다, 정석. 수학에도 정석이 있듯이 이게 정석이거든요. 근데 3번 걸어 땡깁니다. 여기 누가 사고 있습니까? 기관이 사고 있어요, 계속. 그죠? 제가 그렇게 전망도 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죠? 시장을 나쁘게 안 보는 거거든요. 시장이 SK 하이닉스가 시총 2위 아닙니까? 시장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쟤만 빼고 시장 강하게 올라간다고요? 힘들어요. 힘들어. 자, 20일, 20일, 날짜도 매치 되면서 이중, 고점의 이중 바닥 형식으로 자꾸 올라가고 있죠? 이거 빵하고 내일, 내지는 다음 주에 날짜 매치되기 때문에 기관에 쌍끌이만 들어온다면 뚫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도 나쁘지 않다는 거 알고 있고, 그죠? 외국인 슬슬 들어오죠? 선물, 엄청나게 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오늘 좀 줄였습니다만, 3만 계약 가까이 사 들어갔거든요? 외국인 누적 선물입니다. 만기일, 9월 만기일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강하게 빠지기보다는 이거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고,
이거 외국인이 중국 GDP 안 좋게 넣은 거 이것만 조지면서 딴거 조지기 싫어하는 그런 성향인 것 같다. 그것도 어느 정도 맞은 것 같아요. 그죠? 아니고 이거 개별학점 밑으로 박살나야죠. 그래야 제가 틀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이닉스 나쁘지 않고 기관 외국인 포트폴리오 안에는 하이닉스 안 넣을 수밖에 없어요. 안 넣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대 음봉에 장대 거래인데 밑으로 꼬꾸라지지 않고 이중 바닥 형성하면서 60일 다시 돌파해내고 20일 코앞에 있어요. 내일이라도 강하게 뚫으면 이거 위로 간다 보는 겁니다. 다만 84,000원권에서 헤딩을 세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헤딩을 세게 하고 밀리느냐 아니면 적당히 버티고 있느냐에 따라서 추후 전략은 좀 달라지는데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고 강하게 시장이 돌아선다 싶으면 홀딩할 거예요. 쉽게 안 던질 겁니다. 뭐처럼 카카오처럼 뭐처럼 이렇게 지난한 박스권 이루다가 밑으로 푹 빠진 척했는데 이것도 캔들의 고급 적용 가능한 거거든요. 캔들의 고급 밑으로 쳐줬으면 밑으로 박살나야지. 안 죽겠어 하고 대번 끌어당기잖아. 기가 내고 싹쓸이 들어온 거 봐봐. 이거 안 던져. 이거 내일 좀 빠질라나? 어쩔 수 없어도 이거 들고 갈 겁니다. 이거는 제법 목표치를 제법 가져갈 거예요. 자, 목표치 그럼 간단하게 해보죠. 간단하게. 여기 얼마입니까? 자, 대략 2만원, 21,000원 정도 목표, 이 밴드예요. 21,000원. 그러면 여기서 21,000원 올라가는 목표치 산정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16만원. 여기서 21,000원. 15만, 16만원 목표치를 가지고 갈 거예요. 아직까지 만 원이나 남았어. 15만, 16만원 한번 볼게요. 15만원, 16만원. 자, 여기, 전고점 인근까지 한번 랠리 할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닥터K가 끝내주는 데이트레이더 내지는 스캘퍼이기도 하지만 끌고 갈땐또 끝내줘야 끌고 가요. 그죠? 홀딩을 잘해야 수익이 잘 나는 거거든. 홀딩을 잘해야 수익이 잘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상당히 저항권의 역할을 하던 이 부분을 돌파 시도 넣기 때문에 15만원권까지도 한번 노려보겠다. 쉽게 안 던집니다. 제대로 한번 먹어봅시다. 15만원 가면 그죠? 대략 17,000원 정도 이상 수익이거든요. 그죠? 한번 노려보겠다. 그 와중에 중간에 조금 주춤하면 조금 줄였다가 지지권에서 다시 사놓고 이거는 가능해도 완전 다 들고 안 나가고 싶어요. 카카오 이제 돌아서기 때문에 기관 내고 싹쓸이 하고 있다. 자, 하이닉스 이야기하다가 그쪽으로 간 이유는 그런 식으로 여기 84,000원 그리고 83,000원권에서 강하게 돌파한다면 안 던지겠다. 이거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강하게 돌파한다면 안 던질 거고요. 위에서 힘없이 자꾸 밀리는 모습이 보인다든지 하면 일부 물량 축소하고 다시 눌려주면 이평선들이 이제 지지권으로 돌아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밑에 81,500원권 정도에서 팔아먹은 물량 다시 사놓는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설명이 좀 되었습니다. 자, 창석 잘 봐봐. 오늘 사실 조금 더 매매를 타이트하게 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그냥 가만 보고 있었는데 갭 상승해서 밀리면 이거 끊어내야 되거든. 끊어내고 다시 여기서 사놓고 이런 매매 했으면 오늘 베스트 되는 거야. 다음에 그렇게 하는지 아닌지 한번 잘 봐봐. 지금은 여기서 끊어내는 것은 갈 길이 있기 때문에 별로다 싶어서 그리고 소폭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지켜본 것인데 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매수 사인 오늘 여기서 매수해도 된다 했던가? 헷갈려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여기서 살수 있겠네, 여기서. 그죠? 오늘 저기는 매수 사인은 내가 따로 안 드린 것 같아. 잘 가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지. 그죠? 여기서 살수 있다 했습니다. 올라갔어, 그날. 그런 부분도 여기 분봉 매매. 앞전 방송하고도 연결되는 분봉 매매 다 여기서 저항받던 거 돌파하고 눌려주니까 여기 살수 있는 권역이다. 그래서 매수 의견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도 살수 있다 했네. 아침에. 이제 생각나네. 여기 살수 있는 권역입니다. 딱 했어요. 시장이 여기. 그죠? 지지권이다 하면서 저기 살수 있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나가고 나니까 기억이 나네. 그죠? 기억이 나요. 광진님, 반갑습니다. 버프링.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버프링이 너무 심하면요. 해상도를 좀 낮춰보십시오. 여기 오른쪽 위에 핸드폰을 보고 계신다면, 여기 오른쪽 위에, 해상도를 조금만 낮춰보십시오. 자, 방송 잘 들린다. 1번. 아니야. 좀 끊긴다. 2번. 적극적으로 남겨주십시오. 잘 들린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분봉매매 앞전 출근길 10분에 방송 18회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분봉매매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수익을 더잘 챙겨가면서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업종 내 순환매 예측을 잘 해내고, 1등이 주춤할 때 2등이 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한 것들 방송에서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 이러한 것들이 업종 내 순환매입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를 기관 외국인은 좀 청산하려는 의지가 있고요. 많이 올랐거든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42,000원에서 52,000원 같은 만원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략, 그죠? 4만 원에 만원 같으면 20% 넘게 올란 거 아닙니까? 맞죠? 8,000원이니까 20몇 프로 올란 겁니다. 많이 올란 거거든요. 그죠? 차익 실현 물량 한번 넣을 때도 된 겁니다. 특히 여기 현재는 기관이 매수했다 돼 있는데, 벌써 그죠? 기관이 조금 매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저 집게도 100% 못 믿어요. 이 기관이 매도 때린 물량 안에 보면, 그죠? 삼성전자 차익 실현 물량도 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기관이 여기 밑에서 사들어왔잖아요. 그죠? 삼성전자하고 여기서 밑에 사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챙기겠다. 좀 챙겨가겠다. 그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이 삼성전자는 좀 챙기고, 그럼 IT는 뭐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하이닉스 돌아서네. 하이닉스 좀더 추가하자. 이 전략이 분명히 구사가 될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삼성전자 내일도 더 추가 하락할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도 더 추가 하락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대본 들어 올린다? 야, 그건 힘들 겁니다. 밑으로 한번 더좀 주춤하고, 그 바턴을 하이닉스가 이어받으면, 하이닉스가 여기 단기 고점권 여긴, 83,000원권 까지, 강하게 한번 갈수 있는 상황 나올 수 있다. 삼성전자는 조금 조정받는 국면이고, 하이닉스는 먼저 선조정 받았으니 다시 돌아서는 입장에서 여기서 또 먼저 치고 가고, 그리고 좀 갔다 싶으면 조정받을 때 삼성전자는 조정받았으니 삼성전자가 턴하면서 다시 올라가고 하이닉스는 좀 조정받을 거다. 그런 식으로 물려서 막 돌아가는 게 순환매입니다. 업종 내 순환매. 그럼 닥터케이는 순환하는 상황을 잘 지켜보고 있다가 사놓고 팔아먹고. 사놓고 팔아먹고. 그런 식으로 팔아먹고, 이 팔아먹은 돈으로 삼성전자 눌려주면 다시 사놓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진행할 거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업종 내 순환매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 봤습니다. 그리고 과연 실적 발표에 따른 주가는 100% 그대로 반영이 되는가 한번 방송해 봤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방송 보고 계신다면요, 구독 좀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여러분들 공유 좀 날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넣을 때 스킵하지 말아주시고요. 추천 방송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